혹시 언제 왔어요? 박사님, 이러지 좀 마세요.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외계인이 웬 말이에요. 아니, 난 그냥 펄스 신호가 잡혀가지고 혹시나 해서. 걱정 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봤잖아요, 제가. 에이, 별이시 남이 아니죠. 이거 오늘 강의하실 자료들이죠? 그거 몇 부 복사하면 돼요? 여섯 부요. 고마워요, 별이 씨. 아니, 늘 고마워요. 김별이 씨? 네. 잘 보시면 원시성을 중심으로 자와 원반이 회전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좀 많이 어색해서 네, 쉽게 할 수 있고요. 양쪽으로 분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상으로 제가 별의 탄생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 얘기의 대답은 여기에 다 있어요. 전 이 수많은 별들의 신비로움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좀 춥죠? 네. 그런데 이 겨울철 밤하늘이 사계절 중에 별자리 보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제가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뭔데요? 잠깐만요. 자, 한번 봐봐요. 지금 보이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아, 저거... 예,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오리온 성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고요. 그 밑에가 황소 자리의 알제바란,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 어? 저기 세테키오로스 별도 보이네요? 와... 네? 그런 별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그런가? 근데... 그냥 연구만 하시지 굳이 강의를... 이번 교재는 어때요? 아, 강의 주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거 전부 외계어죠? 박사님 전공 분야. 하,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하이. 어, 남 선생 왔어? 선배, 오늘 문화센터 강의 있는 날 아니야? 문화센터 아니에요. 아니, 별이 씨는 선배 얘기만 나오면 거기 눈에 쌍심 지키고 말하더라. 남 선생님은 꼭 박사님 깎아내리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영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문화센터에서 강의나 하고 있으니까 내 안타까워서 그렇지. 문화센터 아니라니까요? 아, 진짜! 자, 자, 비르지. 우리 좀 걸어가려면 지금 슬슬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자, 가자, 가자. 별이 씨는 남선생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좀 짓궂긴 해도 남선생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박사님. 오, 박사님! 어. 왜요? 개미요. 네? 아, 개미를 밟을 뻔하셨다고요. 아, 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 그래프는 지금 저 에딩턴의 최초의 대략적인 이론적인 모형에서 공광상성의 스펙트럼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펙트럼선의 변화 모양을 해석해야 합니다. 광도와 비등한 스펙트럼이 보이지 않냐? 박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안색이 진짜 안 좋은데. 사실 어제 강의에서 강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외계인에 관심이 있어서 이 강의를 신청했거든요. 박사님 프로필을 찾아보니 그쪽 전문가이신 것 같기도 하고 강의 제목이나 강의 소개는 분명 외계인 컨택트 중심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나눠주신 강의 계획안과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우주과학 이론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요. 맞나요? 강의 제목이 외계인 친구를 찾아서면 정말 외계인을 찾는 이야기 위주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외계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주에 대한... 저 심리학 전공자인데요. 채널러에 대한 논문을 쓰다가 강사님이 이런 강좌를 하신다고 해서 정말 멀리에서 왔어요. 과학의 입장에서 외계인과의 콘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특이전파 포착사례는 있었는지, 외부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힘드니까요. 저, 하지만 됐고요. 첫날이니까 환불 가능하죠? 환불해 주려고 했어요. 수강료 다 돌려줄 테니까 대신 강의만 끝까지 들어달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그런 싸가지 없는... 아, 무슨 환불이에요? 그런데 수강료 다 돌려주면 다신 강의실에 안 올 것 같더라고요. 저 그렇지 않아도 외계 지성체와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기밀 프로젝트라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접촉에 성공하더라도 기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걸 어떻게 믿죠? 여러분과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주 종강일에 증거를 보여드리죠. 실패한다면 수강료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별이씨 바쁘죠? 사실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줘요. 지금 연구실이에요. 박사님! 박사님! 별이씨 무슨 일이세요, 박사님? 친구 부모님이 아프셔서 나한테 200만 원만 빌려달라는데? 아, 박사님, 설마? 경찰서 전화하니까
이 화면 캡처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돈 빼가서 아마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아, 박사님! 아, 현태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반가워서. 별이 씨, 은행 몇 시에 열죠? 은행은 왜요? 급한 대로 돈을 좀 빌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박사님, 진짜 환불해 주시려는 생각이세요? 내일 모레가 종강이에요. 환불해 줘야죠. 아니, 진짜 그럴 것까진 없잖아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원래 돌려주려고 했던 거고요. 아, 저 아직 시간도 좀 남아있고. 알잖아요. 전파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요. 어차피 지금 전파가 잡힌다고 해도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면 지구 내부에서 방출된 전파일 가능성이 100%죠? 박사님, 저 사실...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전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어요. 공부도 됐고요. 사실 제가 더 많이 받았죠. 그걸로 충분해요. 외계인 컨택트 관련 분야인 줄 알고 신청한 거라서요. 강의 제목이 외계인 친구를 찾아서면 정말 외계인을 찾는 이야기인지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외계 지성체와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기밀 프로젝트라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걸 어떻게 믿죠? 갈 거예요? 그럼 나도 입장상 움직입니다.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까 수강료 때문에 이렇게 기분 나빠요? 아니요. 저는 박사님이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요.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내는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교신 가능한 문명의 수죠. 이 방정식을 풀면 우리 은하계에서 사는 외계인의 행성의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린 저들 중 어떠한 변수도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가 홀로인지 아닌지에 답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께 별거 아닌 일일지 몰라도
우리 모든 이 광활하고 멋진 우주에서 우리와 또 다른 색을 좀 더 알고 싶다는 욕망으로 연구하고 있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계와 마주하게 될 그날을 위해 조금씩 찾아가는 그 조각들을 모아 더 큰 퍼즐 조각으로 맞추려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답이 이런 거여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졌어요. 약속대로 수강료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제가 나눠드릴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조교 김별이입니다. 강의 수료 축하해요. 예쁜 모습으로 변신하셨네요. 그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 수강료 받지 않겠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신다는 그분이시죠? 저도 한 분은 됐어요. 강사님께서 얼마나 고지식한 분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게. 개미처럼 생겼을까? 어 맞아. 이번에 영화 인터스텔라 봤어? 정말 신기하다. 둘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그렇지도 않네. 어, 박사님. 그만 드세요. 그리고 술은 제가 사올게요. 별이 씨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같이 즐겁고 행복한 날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별이 씨는 앉아계세요. 혹시 영화 이렇게 봤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지구인들은 도대체 술을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 별이 씨는 여기 계속 남을 건가요? 그럼요. 박사님은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요. 난 유코비가 연방의 동의도 없이 지구에서 단독 행동을 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요. 유코비성 아무도 제가 여기 온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엄마도 여기... 유코비성 공주님이 난민 셔틀을 타고 지구로 가출했다는 이야기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거짓말! 인큐베이터에서 꺼낸 지 사흘밖에 안 된 클론을 굴을 따라 던지면서 놀았다는 유코비성 공주 이야기는 마젤란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죠. 어머니한테 절 보내실 건가요? 그건 본인 의사에 달렸죠. 개인 프라이버시니까요. 어? 저 표식은... 연방경찰? 지구에도 주재원이 나가 있단 말은 들었지만 아니, 왜 하필 이런 작은 나라에? 회사법이죠.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지식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100년 이후 지구에서 가장 주시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라는 데이터가 추출되었습니다. 연방경찰 전자내 통계에서 나온 거니 확실합니다. 지구는 문명의 발달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다른 종의 외계인을 인지할 수 없는 미감행행성이기 때문에 우주 연방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런데 특정 행성이 연방의 비준도 없이 독단적으로 미감행행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지구를 정치력, 경제력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되죠. 따라서 유코비성 여왕님과 제1왕위 계승권자 간의 전치적 분쟁에 따른 이 지구 내 무력 행위 또한 간접적 정치력 행사로 간주됩니다. 정치적 분쟁? 아니, 공주님 쿠데타였어요? 아, 그랬군. 그래서 난민 셔틀을 탄 거였나? 아, 무슨 외계인 껍질 벗겨지는 소리예요? 아, 가출이에요, 가출!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의 방황, 질풍노도의 시기, 젊은 혈기, 어린 투쟁, 그리고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런...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정치적 분쟁? 아... 아!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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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왜 그러세요? 아, 별이 씨 외계인? 네? 그 사람 아니 다 외계인이죠.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냐고요? 아 박사님 진정 좀 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강의 있지 않으세요? 그거 준비는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정리하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아 내일 강의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어디 가요? 아, 꿈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주가 꿈이고 꿈이 별이고 또다시 별이 꿈인 당신을 위해 난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 곁에.